자, 프레첼 성형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반죽은 차갑게 냉을 먹여놓은 상태고요. 오리지널 프레첼을 보여드릴게요. 자, 프레첼 반죽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휴지시켰기 때문에 실온에 꺼냈을 때 겉에 수분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덧가루를 살짝 사용해서 성형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반죽을 그대로 얇고 길게 밀어줄 거예요. 밀다가 공기방울 같은 거 있으면 손으로 눌러서 터쳐 주셔야지 구멍 뚫린 프레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늘리면 다시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5cm까지 충분하게 밀려주신 다음에 성형해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죽 끈적거리면 중간에 손바닥에 덧가루 살짝 묻혀주시고 계속 밀어주시면 돼요. 덧가루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반죽이 매트해져서 잘안 밀리니까 조금씩만 손바닥에 묻혀가면서 작업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65cm 정도까지 늘려주신 다음에 M자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수축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교차시켜주시고 그 상태로 두번 꼬아주세요. 이렇게 두번 꼬아주신 다음에 반죽 끝을 10시랑 2시 사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오리지널 프레첼 성형 끝났습니다. 자, 여기 10시랑 2시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셔야지 이따 가성수다 작업할 때이 부분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 상태로 냉 먹여주신 다음에 가성수다 작업하시면 됩니다.